안녕하세요. 박수영입니다. 네, 요즘 부자 아빠 주식학교 힐링 강의가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. 여기다가 이 방송에 대한 질문과 요청들이 수두를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자, 쌍용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6,700원에 비중 5% 정도 매수하셨고요. 지금 5,700원이네요. 네, 5,700원이고 올라갈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걱정이실 것 같은데요. 현재 추세를 본다라면 주가가 하락세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일단 추세 상단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만약에 더 뚫고 넘어가서 6,0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6,700원대까지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좀 험난한 여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은 저항이 조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번에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도 지금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. 그래서 일단 비중이 5% 정도라면 일단 버텨볼 만해요. 일단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대신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5,200원 아래로 내려간다라면 매도 이권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매도하고 다음번에 다시 대응을 하더라도 일단은 리스크가 커지면 매도하는 쪽으로 대응하시고요. 6,000원 이상으로 올라서게 된다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직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산출하기 좀 어렵고요. 지금으로서는 일단 저항권 돌파, 6,000원대 돌파가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에는 부자아빠 주식학교를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자아빠 주식학교를 검색창에 치시고요.